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이 4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며 쌓아온 실력을 뽐낼 기대와 결의에 차있는 우리 선수들. 후회가 남지 않을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입니다. 이번 대회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36년 만에 최다 종목 출전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장애인 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선수들의 다짐으로 가득 찬 이천 선수촌에서 정두리 기자가 생생한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중인 이천 선수촌. 뜨거운 날씨에도 육상 선수들은 운동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트랙 위에 잠시만 나가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패럴림픽에 선수들은 묵묵히 몸을 풀고 휠체어 바퀴를 굴립니다.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보치아는 BC3 페어에서 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럴림픽 출전으로 이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실력자 정호원 선수와 국내 비뇌성마비 선수로는 처음 이 종목 패럴림픽에 나서는 강선희 선수가 호흡을 맞춥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마음껏 쏟아붓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가장 많은 선수를 파견하는 탁구 대표팀은 첫 패럴림픽에 도전하는 신인 선수부터 실패하더라도 후회하는 것보단 일단 도전하고 해야지 이게 후회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는 경기력에도 유독 패럴림픽 금메달에는 닿지 못했던 아쉬움을 떨쳐내기 위한 단단한 다짐까지 가득합니다. 유일한 단체 종목 출전인 여자 골볼은 2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잡았고 숨소리 하나까지 호흡을 맞추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이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훈련을 공개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단복과 시상복을 선보이고 선수들의 다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공은 둥글고 네, 또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게 또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세계 정상을 찍고 국가대표 선수단의 목표는 종합순위 20위권 진입. 지난 대회 금메달 2개에 그치며 저조했던 성적을 끌어올려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7개 종목 선수를 포함해 170여 명으로 꾸려지는 선수단은 8월 28일 열리는 개막식을 앞두고 2주간 사전 캠프를 운영해 현지 적응에 나섭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